예,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은 우리가 패스워드 딕셔너리 파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의해킹을 할 때 패스워드 딕셔너리 파일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대입을 할 수 있는 딕셔너리 파일로 아니면 이제 페이로드 형식의 그런 파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프레스, 이제 워드리스트죠? 예, 워드리스트라고 치시면은 이 각각 도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딕셔너리 파일들 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할 때 그 도구에서는 이 딕셔너리 파일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SQL 맵 같은 경우는 SQL 맵에서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을, 그 다음에 OWSJAV라는 도구에서는 OWSJAV라는 그 도구에서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들, 워드리스트 파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패스워드라는 크랙을 할 때, 이제 패스워드 크랙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반적인 워드리스트 파일을 할 때도 이제 딕셔너리 파일들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패스워드 크랙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하고 이제 워드리스트 딕셔너리 방식, 사전 파일 공격과 무작위 대입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크게 나눕니다. 사전 파일 공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딕셔너리 파일, 예, 딕셔너리 파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딕셔너리 파일에서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으로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이 딕셔너리 파일 안에서 이제 계속 순서대로 돌리게 되는 것이고요.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루트포스라고 이제 하죠. 근데 사실 브루트포스 같은 경우에도 또 딕셔너리 파일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브루트포스라고 공격으로 이렇게 명칭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무작위 대입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도구가 이제 동작할 때 같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서 순서대로 이게 어떤 패턴에 내가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부터 뭐 Z까지, 아니면 뭐 대문자, 뭐 이렇게 특수문자를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물론 이제 크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가 제일 높겠지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것이고, 사전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내에 파일이 없으면 크랙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공통적인 것은 저희들이 취약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두 개 공격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크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 파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기반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해시 단위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해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에서 해시 파일을 크랙을 했을 때 이 크랙된 해시 파일들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문장들과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단어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해시 단어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단어 기반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가 HTTP 폼 같은 경우들, 이런 로그인 정보들이죠. 로그인 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SH나 이제 텔넷이나 이러한 서비스 기반의 어떤 단어 기반으로 공격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요 사전 파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금말했듯이 이제 가지고도 있고, 그 다음에 웹에서 GitHub나 그런 데서 워드리스트라고 치시면은 여러분들 사전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사용해서도 괜찮습니다. 그걸 사용해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고 싶다, 예,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은 뭐 도구들을 뭐 0부터 1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생성하는 것들 위에도 어떤 웹 서비스에 크롤링을 해가지고 생성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19168.206-128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CW라는 그 이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제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사례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CW, 그 다음에 HTTP 192.168. 그 다음에 제가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하는데 206-12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얘는 요 페이지
현재 이거를 크롤링을 하게 됩니다. 크롤링이란 것은 웹페이지를 이제 긁어오는 거죠. 웹페이지를 긁어오는 거고 그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단어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HTML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개 이제 골라내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단어 내에서 어떠한 그 단어 내에서 내가 HTML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어들이 뭘까? 그거를 로그인을 내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까? 아니면 기타 다른 정보들을 획득하는 데 사용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이 말고 이제 우리가 단어 리스트, 정말로 이제 Could this TD highlight really good? Could this sense of ABC? And let's say the digits 1, 2. Now in here you can actually keep listing things. You can list characters. You can list uppercase. 그래서 crunchy-h, crunchy 쪽에 저희들이 네, 크런치 쪽으로 통해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도움말을 보시면은 크런치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면은 각각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에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 이 헬프라는 옵션보다는 매뉴얼 옵션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그젠플이 있는데 크런치 1에서 8까지 한다면은 이제 읽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워드리스트를 시작해서 생성을 된다는 기본적인 생성을 한다는 것이고요. 크런치 1, 6, 그 다음에 A, B, C, D, E, F, G라면은 이 단어 안에서 내가 여섯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 특정한 문자열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크런치에서 2번에서 3번째까지 3단어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들을 리스트라는 파일에 대해서 알파벳 형식으로 내가 만들겠다 뭐 이런 형식의 형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런치 그 다음에 6에서 8번째 1에서 6까지 만들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중간 단계를 한번 선택을 해 볼까요? 1에서 4까지는 금방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4까지 내가 만들겠다고 하면은 넘버가 약 한 47,000 그만 나왔죠?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워드리스트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워드리스트 파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6부터 8까지 A, B, C, D, E, F만 포함을 해서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은 크런치는 약 이 정도. 그래도 상당히 많죠.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 보면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한번 화면이 잠깐 있는데 용량 보면 약 한 16메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약 16메가 정도의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라인 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좀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뭐 1부터 몇 가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and can, approximately and they're all stored in a file called test.txt. Now the size of the file is 4 megabytes and now I can open this file by doing cat test.txt and as you can see now we can see all the passwords that have been generated. I'm going to control C out of it because it's a huge file. And as you can see, it actually contains all possible combinations of ABC 1, 2. I also want to show you an example of using the minus T option. So I'm going to set this to only 6 to 6, so it's only 6 characters. And we're going to use the minus T option, which is the pattern option. And I'm going to tell it that I want the password to always start with an A. And then I want you to fill all possible combinations of characters between the A and the B. So I want passwords that start with an A and end with a B. And in the middle, at the @ sign, you can fill
all possible combinations of ABC 1 2. Gonna hit enter. As you can see now, the number of passwords is much less. It's only 625 passwords because I've narrowed down the possibilities of passwords. Again, if I do cat password test.txt, you'll see that I have all the passwords right here. So this is it. Tool is really useful, can be used in many scenarios. I highly recommend that you spend some time with it and also have a look on some of the existing word lists out there on the internet. Now that we have그 다음에 이제 1부터 8까지 8자리를 만약 만든다면 이거는 7자리고 이건 8자리인데 7자리하고 8자리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8자리의 특수문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제 넘버 관련된 것들, 넘버들만 저희들이 포함을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드는데 우리가 특수문자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경우와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MD5로 한 거하고 또 샤원 쪽하고 한 거하고는 또 다른 경우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또 그 용량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용량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패스워드 파일, 어떤 해시 값으로 되어 있냐. 우리가 SHA-256으로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들을 그렇게 지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폼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볼게요.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해시 정보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아주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뭐 히드라 같은 거, 히드라라는 어택 도구, 우리가 패스워드 크랙 도구 있으면은 이 패스워드에서 이렇게 히드라 같은 거나 이제 뭐 OP핵, 예, OPH 크랙, 이건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해시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해시캡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버프 스위터에서도 이렇게 인트루더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크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패스워드 파일을 생성을 하고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모이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